알츠 칼부림으로 피눈물 흘리네요. 피눈물 흘릴 정도인가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김동열님? 김동열님께서 리플이나 뭐 알트코인 트렌드 어떻게 보냐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드리고자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알트코인이 많은 분들을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 마시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리플 가격 거품을 좀 알아봐달라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좀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프라이버트 블록체인은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 제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리플은 은행들 사이에서 특별히 대형은행이 아니라 소형은행들이 서로 송금을 하기 위해서 만든 블록체인이 리플이에요. 소규모 은행들이 이 은행에서 저 은행으로 가기 위해서 대형은행을 거쳐서 가면 수수료를 중간에서 뗐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은행에서 저 은행으로 자금을 옮길 때 리플을 통해서 가면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갈수 있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들 사이에만 공유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 가격을 가늠하거나 아니면 뉴스까지도 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접하기에는 힘든 게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용할 도구는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할 거예요. 첫 번째는 아시는 자체가 하도 말해서 귀에 목이 박히 정도 아시는 코인마켓캡. 두 번째는 구글 트렌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플 차트라고 리플에서 제공해주는 플랫폼이 있는데 별로 안 좋지만 어쨌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 가격을 찾았을 때 BTC, 그다음에 슬래시 USD를 찾지 않았냐, 아니면 ETH 슬래시 USD를 찾지 않았냐. 미국 달러면 내가 이해가 된다. 하지만 달러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찾냐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어떤 페어를 찾았을 때 저희가 거품이 꼈는지를 알기 위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을 눌러 클릭을 해볼게요. 마켓으로 가보겠습니다. 폴로니엑스 크라켄. 볼륨, 24시간 볼륨 안에서 XRP slash BTC가 가장 많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XRP USDT도 있으나 XRP BTC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죠. 만약 XRP BTC가 가장 거래량이 많다면 저희는 XRP USD가 아니라 XRP BTC를 찾아야 됩니다. 다른 알트코인도 말씀드리는 바지만 X가 비트코인도 BTC라고 하지만 XBT라고 하는 것도 꽤 있어요. X가 그 크립토커런시를 나타내는 것이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쓰고 있지만 리플 같은 경우는 XRP로 전반적으로 통일이 됐어요. XRP 비트코인, XRP USDT, XRP USD 다른 거를 하나 더 찾아보죠. 나는 이번에는 NEM을 찾아보고 싶다. 그럼 NEM을 눌러볼게요. XEM이죠. NEM USD 이런 식으로 찾으면 잘안 찾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거 XEM, 뭐 BTC 이런 페어가 중요하죠. 페어를 알기 위해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그럼 모든 알트코인을 이런 식으로 코인마켓캡에서 명칭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희는 XRP BTC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볼륨이 제일 높으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XRP BTC로 검색을 하지 않겠나. 뭐 XRP USD도 저희는 생각 염두에는 두고 있죠. BTC USD 이 페어로 검색을 했죠. 하지만 오늘은 약간 다르게 해서 XRP BTC부터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세 가지 예를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걸로 시작을 할게요. XRP BTC를 뭐전 세계에서 지난 5년 동안 웹서치 최근에 리플 관련돼서 사람들의 관심이 급상승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를 지난 5년간은 별 도움이 안 되니까 한 90일? 지난 90일간 보겠습니다. 90일간에 이렇게 가격이 오른 걸볼수 있는데 그때 보여드린 바와 같이 보내기를 해서 CSV를 하면 다운이 되겠죠. 밑에를 한번 보면 이제 Related Topic 이거는 뭐 여기와 연관되어 있는 주제 뭐 크립토커런시 레딧 이런 게 있고 탑으로 하면 오히려 지금까지 사람들이 검색을 한것 중에서 어떤 걸로 제일 자주 검색을 하냐 리플 그냥 리플이라고 검색하는 게뭐 주제 큰 주제로는 가장 크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XRP USD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XRP USD를 하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비록 아까 보셨듯이 XRP BTC가 거래량이 제일 높음에도 불구하고 빨간색을 지금 보시면 똑같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XRP USD가 사람들이 자주 검색을 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비록 XRP BTC가 거래량이 많지만 XRP USD로 검색을 하는 것이 더 유용하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검색을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검색어를 보면 XRP 2 USD
이 검색어로도 사람들이 많이 했다는 걸볼수 있고, 그럼 몇 개를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거품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사람들이 자주 검색한 단어를 찾아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지금은 리플을 예로 들고 있는 거고, 리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알트코인도 이걸 스스로 적용하시면 뭐 거품이 꼈나 안 꼈나 그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리플 쳐보겠습니다. XRP BTC나 XRP USD에 비해서 리플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리플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들이 훨씬 자주 검색을 하신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리플을 치고 난 뒤에 무조건 가서 리플을 사나? 그냥 여기서 관심이 제일 높았던 지점이 4월 2일 2017년인데, 그럼 4월 2일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리플의 가격이 급상승했을 그때가 맞는데, 이때 사람들이 모두 샀나 안 샀나? 그거는 이제 다른 그래프와 대조를 해봐야지 알겠죠? 우리가 아는 것은 리플을 그냥 치거나 XRP를 치는 사람들은 사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프라이스를 치는 사람은 이거를, 가격을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리플 프라이스, 이거를 누르고, 여기에 나타나는 그래프를 그대로 내보내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좀 노가다예요. 이건 노하우라는 건 없고, 스스로 시행착오를 하면서 스스로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데이터는 모두가 볼수 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에 따라서 거품이 꼈나 안 꼈나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투명성이 보장되는, 리플은 반투명하죠.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들어가도 어느 수준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서, 여기가 리플 차트입니다. 봐서는 영어도 많고 골치가 아파요. 보면 어떤 시장이 지금 리플을 거래를 많이 하고 있나, 그런 정보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저희는 대부분 이 모든 정보는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계략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로만 하기 때문에. 지금 리플 트레이드 볼륨이 모든 거래소를 쳤을 때 폴로니엑스가 지금 78.57%를 먹고 있어요. 다른 거래소는 다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히스토리컬 볼륨을 보면 여기 엑스포트 CSP, 그러니까 CSP 파일로 내보내기가 있네요. 맥스, 리플이 발행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가격을 이제 USD로 보냐, 리플로 보냐, 비트코인으로 보냐, 뭐 유럽으로 보냐, 이거 여기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데, 여기서 택하실 거에 택하시고 엑스포트를 하시고 그리고 이걸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약간이나마 여러분이 도움이 되셨고, 아, 그럼 이거 하나 둘개 찾아보시고, 저보다 훨씬 더 전문 지식이 가지고 계신 분이 뭐 컨텐츠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거를 가지고 시험을 해보셔서 거품을 파악하는 방법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원리는 같으니까요. 이쯤에서 그만하고, 지금 방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이 부산 날씨가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더워요. 이제 여름이 다 왔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